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의 수호성인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입니다. 그래서 대축일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대축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자, 오늘 설명드릴 게 많은데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텨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좀 이따가 자면 그만하려고요. 너무 잘 주무시가지고 내가 나긋나긋하게 더 해드릴게요. 자, 성모님은 이 당연히 이제 모든 뜻을 수용한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자, 반면 이 성모님에게 이제 영적인 면에서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존재가 있죠. 성모님은 모든 영적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고 그 반대편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어미가 되는 하와, 옛날 말로 이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아담의 아내, 첫 여인. 성모님은 하느님의 외아들을 세상으로 끌어오셨고 이 첫 여인은 가장 첫 죄악을 인간 세계에 끌어오게 되었죠. 성모님은 순종하셨고 이 인간의 여인은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위치도 살펴볼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어디를 피하고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도도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일독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반항의 여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예,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어버렸죠.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고
바로 이 자유에서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기에 선과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기에 죄와 악이 양산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자유를 갖고 있고, 세속 사람들이나 여기 모인 우리들이나 뭐 아니면 수도자나 성직자나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신부님은 신부님이니까 항상 충실하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자리에서 항상 선을 선택해야 하고 더 나은 사제상의 모습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합당한 것이고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혹은 언제나 열려있고 언제든지 하느님께 반항을 해서 다시 세속화된 모습으로 빠져들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는 세상에 사함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성모님이 순종하고 은총을 끌어들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잔 가지들을 다 떨쳐내고 더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와의 특성을 좀 더 살펴봅시다. 반항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들을 끌어오는지, 그렇다면 그 결과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반항한다고 봐도 되겠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특성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들키고 싶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사항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고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흔히 으슥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기반하는 이는 등불을 어디 숨겨놓지 않고 모든 이가 들으라고 얘기하듯이 만방에 소리 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어둠을 간직한 사람은 항상 그 내면을 숨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이죠. 성모님이 이 비슷한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성모님도 똑같네.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정당한 경외, 그걸 우리는 거룩한 분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신심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 교회에서 지도되는 바를 더 튼실히 따르고 굳건히 지키지만 거꾸로 하느님께 반항하는 이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은근히 무시합니다. 실은 내면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진리를 더 굳건히 지키면서 교회가 가르치는 바에 대해 이 내면적으로 무시하는 교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악에 물들어갈수록 다른 두려움이 짙어집니다. 이건 공포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예요. 악마는 그래서 인간을 항상 두려움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겁에 질리기 때문에 거룩함을 잘라버리도록. 우리 자녀 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먹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내던져버리도록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건데 과연 인간이 굶어 죽을까요? 아니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형성된 두려움입니다. 실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굶어 죽을 위험에 눈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촉은 목피니, 에?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온갖 발효식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계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먹을 게 풍부한 동네일수록 조리법이 발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무에 있는 거 따먹으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겨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 심지어는 독이 들어있는 풀조차도 그 독기를 빼내고 먹을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장담이 무난히 뭐니 뭐니 해서 우리의 음식 문화가 풍요로워진 것뿐입니다. 물론 머리도 좋고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데는 이유가 있죠. 겨울에 머리를 안 쓰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좋은 머리를 다 어디에 쓰죠? 경제력을 증진시키는데 가진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더욱 양상됩니다.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삶을 유지하면 할수록 그에 상하는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는 뭐 샤워기에서 찬물이 나오면 찬물 나오는 대로 뜨신 물이 나오면 감사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안한 이제 심야 전기를 쓰면서 본당에 이제 물만 틀면 뜨신 물이 나오는 환경에서는 어때요? 하고 앉았죠. 뭐예요? 온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죠. 더 나은 환경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나은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갈수록 커져나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도 생겨나는 것이고 온갖 SNS며 뭐니 인스타그램이니 보면서 나는 왜 이 사람처럼 못 살까에 대해서 막연한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두려움을 스스로 형성시켜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벌써 슬 잠이 오신다. 자,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를 숨기려는 움직임에 처하는 것이 통상적인 겁니다. 자, 다음 뭘까요? 거짓과 변명, 핑계들 같은 것들입니다. 하느님께 거부하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 하느님께 반항하는 이들의 특징은 사탄의 자녀들이란 특징이죠. 하느님은 진리의 자녀들이고 사탄은 거짓의 그리고 핑계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을 언제나 그 대상을 물색해서 타인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면 흔히 아내는 남편 탓을, 남편은 아내 탓을, 본당이면 사제는 신자 탓을, 신자는 사제 탓을, 뭐 서로 책임 전가를 해서 그 탓을 넘기는 데 진력을 빼는 겁니다. 아담은 이브 탓을, 이브는 뱀 탓을. 뱀은 누구에게 탓을 돌리겠어요? 아예 시당초 세상을 만들지를 말지 그랬어요. 왜 괜히 만들어갖고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세요? 하느님? 하느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자유는 멍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자유가 있기에 우리는 동물이 아닌 것이고 자유가 있기에 하느님의 은총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하느님을 거부했을 때는 그 자유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느님께 반항하는 이들에게 생겨나는 일이죠. 저주입니다. 이건 쓰임새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물건에게 가해지는 것, 뭐 우리가 뭐 당연하잖아요. 종이에다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벽에다 붙여놓고 전시를 합니다. 원래는 그냥 책장 사이에 끼어져 있을 흰색 종이가 액자에 들어가서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을 장식하게 되죠. 하지만 그 쓰임새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있던 책장 사이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그 둘의 운명을 선점해 놓으셨어요. 전시할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고 쓰레기통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예정인 듯이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자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가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쓰레기 같은 내면을 가진 사람은 쓰레기통에, 찬란한 내면을 가진 이는 찬란한 전시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 반항하는 이들의 운명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마련하신 쓰레기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의 영역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어둠의 영역만큼 낮춰지고 천시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습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좀 배운 사람이 아는 척을 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좀 으스댄다고 해서 그걸 동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쓰레기 같은 상태라면 지금 있는 것들을 몽창 빼앗기고 더 낮은 곳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전력을 다해서 돕거나 정말 진심으로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저 자기가 가진 겉꾸민 위선이나 더 찬란하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허영은 그들을 더욱더 낮은 곳으로 전락시키고 떨어뜨려버릴 것이에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운명, 뱀이 가야 할 곳,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라는 것의 뜻입니다. 먼지는 뭡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그 흙이라는 것이 통칭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 세계 전체가 사실은 흙입니다. 먼지죠. 그래서 이 먼지 속에서 쌓이는 온갖 권력과 명예와 재물에 대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하느님 앞에는 천년도 지나가는 어제와 같은 것이고 영원을 사랑하고 탐내지 않는 인간 존재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마을,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고을을 떠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죠. 꺼져라. 너희들과의 인연은 여기가 끝이다. 그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뿐인 겁니다. 하지만 찬란한 보석이 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석을 취하겠죠. 과연 우리는 어떤 내면을 갖고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일독서에 하와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이 하느님께 반항하는 이들의 특징은 서로 서로의 적대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신용을 할 뿐이죠. 그런 거 보면 재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남자들 술자리에서 막 쨍쨍쨍쨍 하고 생 난리 납니다. 근데 남입니다. 보다 더 철두철미한 남이에요. 그들은 정말 상대의 이득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의 이해관계가 상대와 걸려 있어서 그의 이득이 내 주머니에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을 때 미친 듯이 친구관계를 맺을 뿐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 세상의 통상적인 논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고 우리 동네 친구 아이가 마불알 친구 아이가 가던 사람이 어디 땅띠 쪼매 물고 상대 집이 뭐 담을 잘못 쌓았다고 해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우정이나 하느님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배고 이속이고 주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적개심에 시달리는 겁니다.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적개심을 항상 간직하고 폭발시킬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표적인 것이 정치 상황에 계속해서 분노하는 세태들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편인 것 같아도 사랑하지 않아요. 언젠가 무언가 사소한 계기로 틀어지고 할 때 언제라도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으니 하느님에 대한 중심적인 그분에 대한 올바른 순종으로 모여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의 이기성과 나의 이속 때문에 뭔가에 들러붙어 있었지만 그것이 파괴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내던질 것은 자신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냉담 상태에 빠져있는 수많은 이들, 그들은 뭔가 계기라는 이유와 핑계와 거짓된 그 사람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들의 본질은 하느님께 반항하는 이들인 거죠. 이를 올바로 이해해야 그들에 대한 올바른 식별을 가질 수가 있고 엉뚱한 안타까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너무 착해가지고 성당 안 나온다 하면 마음 씁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은 다녔어도 안 다녔던 사람일 뿐인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해야 할 사람은
다니고 싶은데도 현재 자신의 세속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 안타까움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안타까움을 느껴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은 사치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몫을 받아갈 거예요. 하느님을 스스로 거부했으니 그에 합당한 올바른 것을 받아가겠죠. 결국 여자의 후손 때에서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존재가 나타나기는 할 것이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가 선언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네가 나에게 반항을 해서 인간의 후손들이 원죄의 상처에 시달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더욱더 떨어져 나가고 더욱더 죄스러운 판국이 펼쳐지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겠노라. 자, 이제 성모님입니다. 못하겠다, 그죠? 네. 지금까지 했던 거 뒤집으면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순종에서 생겨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뜻에 모두가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뜻이 이렇게 하라 하면 모두가 동등하게 거기에 순응을 해서 일치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집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알 수 있죠. 엄마 하는 이야기 따로, 아빠 하는 이야기 따로, 아들 하는 이야기 따로, 딸내미 하는 이야기 따로, 그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서로가 전혀 일치되지 않는. 하지만 아빠가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할 때 네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아직 온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자 하니 저는 당신을 굳게 신뢰하니 그 말이 맞다고 믿고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성모님이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성모님은 지금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해서 이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실래요? 그분의 거룩한 뜻, 그분의 전 세계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거룩한 섭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해야 그분을 다 이해한다고 할 것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받아들이겠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잉태를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느냐? 아, 지금 이제 앞으로 지켜보게 될 거죠. 그녀가 잉태하였단다. 그런 일이 그와 같은 일이 그와 유사한 일이 하지만 너에게는 더 큰 은총의 일이 벌어질 것이니 수용하겠느냐? 이 네라는 응답만큼 힘든 게 따로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단 말이에요. 저라고 해서 사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매일같이 사제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 네라는 응답이 쉽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가 피곤한 줄 알지만 너에게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안다. 네가 가주겠느냐? 하느님, 그 윗동네고 그 근처에 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수많은 사제들, 유수의 사제들이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서울교구만 해도 사제가 90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한 명 특강 못 해줄까요? 왜 접니까? 그래도 네가 가겠느냐? 예, 갈게요. 그래서 오늘 12시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제 갔다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의 벽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가능한 일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여기다 벽 뚫으라 이런 엉뚱한 일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벽은 뭘까요? 인간의 내면에 세워져 있는 교만의 벽이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벽입니다. 바로 그 벽에 끊임없이 은총의 작용을 가하면 언젠가는 그 벽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하느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이들, 반항하는 이들은 안 된다 일색입니다. 에이 신부님 그 해봐가 압니다. 안 됩니다. 우리 동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에 대한 수많은 핑계들로 점철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